본래 타율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부담은 이병헌 선수에게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다가 실투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더 많이 생기잖아요. 예. 풀카운트 승부. 1-3-1로 결과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유격수 끌어냅니다. 2루 거쳐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완벽한 슬라이더로 코스로 병살타를 유도합니다. 들어올렸습니다. 뻗어갑니다. 왼쪽으로 깊숙한 타구 탑장 바깥에 이 타구가 떨어집니다. 역전 두산 베어스. 김재현 선수 바깥쪽에 빠른 공인데 정말 힘으로 밀어서 넘겨버립니다. 잠실야구장. 와, 밀어쳐서도 잠실구장을 넘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김재원입니다. 자, 엄청난 적극적인 타격으로 한 방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자, 겨우내 쉬지 않고 준비했던 김재원의 이 시즌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강한 타구가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3런 김재원 선수입니다. 3런을 치자마자 기사를 막 검색을 제가 해봤거든요. 이 문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산 4번 타자의 휘환. 아~ 팬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라운드에서도 또 뒤쪽에서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가끔씩 보지만 오늘 표정 있는 게 좋네요. 아, 네, 이겼으니까. 이겼으니까. 아, 그래요. 김재환 선수 뭐 안 보이는 곳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 김재환 선수를 두산에서 팬분들이 더욱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김재환 선수가 직접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제가 뭐 항상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못지않게 저희 팀원들이 다 전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두산베어스가 시즌을 계속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격려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시즌 개막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정말 두 주 정도 됐나? 예. 팬분들께서 점점 더 두산 베어스의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습들 더욱더 선수들이 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김재현 선수가 더 중심에 3번 타자에 있으니까 좋은 모습. 타율이 엄청 높았는데 요즘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3번 이상의 타자입니다. 예. 살짝 내려 살짝. 초반에 엄청 좋았잖아요. 네, 두산베어스의 김재환 선수가 팬분들께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한마디 이번 시즌 뭐라고요? 자신 있게 뭐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한마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재환 선수요, 팬분들께 끝 인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두산다운 야구 할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이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포토타임 김재환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함께 해준 척 만나보겠습니다. 역전을 또 두산베어스가 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땠는지 팬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하고 소감까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투수 이병헌입니다. 일단 그 6회에 올라와서 1-3루에 올라와서 포볼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음 타자를 잘 잡아내면서 일단 마운드에 있을 때 생각은 삼진보다는 무조건 병살로 끝낸다는 생각이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간절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병살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 타선에서 그럼 유도했던 대로 병살 코스로 딱 쳐줬던 거예요? 일단 2-3까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의지 선배님께서 슬라이더 사인 내주셨는데 이거를 존 안에만 넣으면 무조건 병살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게 또 이제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팀 승리에 좀 더 힘을 보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병헌 선수 이름을 저희가 기억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의 이름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제 이름은 일단 누구나 한번 들으시면 잘 까먹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더 잘해서 또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배우의 이름도 있지만 또 야구선수로서의 이병헌 선수의 이름이 더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병헌 선수가 팬분들께 끝으로 감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결과가 다 좋게 나와서 저는 최대한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100경기 넘게 남았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경기마다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성장하는 모습을 볼 거면 야구장으로 오세요. 아, 저를 지켜봐 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딱 이병헌 선수를 수식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까요? 지금은 뭐 대배우 아니면 개그맨 같고요. 이제는 야구로서 대배우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포토타임이 있어요. 네, 앞쪽에 카메라를 바라보고 포즈 하나 팬분들께 사랑을 보냅니다.